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변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영국의 소설가 그리고 정치가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 이 디즈레일리에게 당시에 그 정적이었던 정치적 그런 정적이었던 그레드스턴, 그레드스턴이 이 그레드스턴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 디즈레일리에게 아주 곤욕스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디즈레일리 씨, 듣기에 당신은 못된 성병에 걸렸다고들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그레드스턴의 질문을 받은 디즈레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내가 당신의 정부와 관계한 덕분에 그런 것을. 당신 정부가 그만 속절없이 일러 바친 모양이구려. 이렇게. 자, 유머스러운 정치가 겸 작가였던 이 디즈레일리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꿀물, 네. 꿀물, 설탕물, 설탕물, 꿀밤, 꿀밤, 꿀벌, 땅벌, 호박벌, 호박벌, 꿀벌, 꿀벌님, 꿀범벅, 기름범벅, 땀범벅, 꿀비, 그리고 꿀잠, 그리고 꿀잠, 꿀주머니, 꿀주머니.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꿀물, 설탕물, 꿀밤, 꿀벌, 땅벌, 호박벌, 꿀벌님, 꿀범벅, 기름범벅, 땀범벅, 꿀비, 꿀잠, 꿀주머니. 범벅을 붙여서 씁니다. 꿀범벅, 기름범벅 붙여요. 땀범벅 이렇게 붙여서 사용합니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1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목련님의 평범하신, 아닌데, 목련이 아니죠. 자목련이죠. 자목련. 자목련님의 평범하신 하나님이요. 이게 37번째 교정본. 네. 평범하신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하늘에, 누구나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다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누구나 하늘의 뜻대로 누구나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뜻을 따르고,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뜻에 따르고 지는 자와 이기는 자 분별이 있다.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자녀가 될때 다 사랑이니까. 응? 다 사랑이니까. 이렇게 할까? 응.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진리 할까? 진리. 자몽련. 누구나 하늘의 자녀가 될수 있다. 다 사랑이니까. 누구나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다 사랑이니까. 자녀가 될수 있다. 하늘의 자녀가 될 때. 누구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할까? 누구나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자녀가, 누구나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자녀가 될수 있다. 누구나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할까? 누구나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자녀가 될수 있다. 누구나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제목은 누구나로 할까? 누구나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책이 음식이라면? 네네. 책이 음식이라면. 네, 송원님, 영권님, 안녕하세요. 아리랑, 진짜, 김보배님, 송현님, 어서오세요. 네, 줄리님, 송현님, 영권님, 송원님, 영권님, 물망치님, 반가워요. 송원님, 섬계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네, 송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참석하신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송현님 안녕하세요. 네, 김부배님, 네, 황대사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다시 보니 오타투성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책이 음식이라면 다잡은 마음, 부지런 떤다고? 부지런, 다잡은 마음, 부지런히, 부지런 떨면? 다잡은 마음, 수많은 책들 달려들지만, 딱히, 마음 끄는 책한권 잡히지 않는다. 도서관. 뭐, 이렇게, 다잡은 마음으로 도서관 문 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달려들지만, 딱히 마음 끄는 책한권 잡히지 않는다. 딱히 마음 끄는 책한권 없다 하면 되겠네. 책한권 없다. 제목부터 밍밍하고 식상해. 에, 식상해서
식상하다. 식상하다. 제목부터 밍밍하고 식상하다. 책들이, 책들이 음식이라면 어떨까? 뭐, 제목이, 그러니까, 상상의 날에 펼친다. 불량한 책이 맛이 간 책이지. 맛이 간 책. 응? 괴이한 책까지 다 벌써 맛이 간 책. 벌써, 맛본 책. 이미 여러 번 벌써 맛본 책. 조금만 독특해도 침이 마르도록 수 없는 찻살을 퍼부었을 책. 퍼부었을 책. 벌써 맛본 책. 좀 이상하다. 맛이 간 책, 벌써 다 맛본 책. 조금만 독특해도 침이 마르도록 수없이 찬사 퍼부었을 책. 응? 최소한 그런 책 앞에서는, 최소한 그런 책 앞에서는 건방 떠는 일만큼은 없을 텐데. 그럼 작가가 굶어 죽을 일도 없겠지. 맛이 좀 없더라도, 어? 맛이 좀 없더라도 먹을 만한 책, 어? 먹을 만한 책. 너무 오래 먹은 탓에, 만책. 너무 오래 먹은 탓에, 조금은 식상한 책. 그래도 뭔 상관이야. 서로 바꿔 먹으면, 바꿔 먹으면, 될 텐데. 여전히 영양가 높은, 여전히 영양가 높은, 책. 에? 콜라처럼 톡 쏘는, 톡 쏘는 맛을 내는 책. 인스턴트 맛을 내요. 잘 팔리는 책. 잘 팔리는 책.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작은 책. 작은 책. 주머니 넣고 다니다 심심할 때 언제든 씹어댈 수 있는 책. 학창시절에 먹어본 불량한 맛의 책.
책이 음식이라면 누구보다 생각이 깊어지고 멋질 텐데, 멋지게 생각이 비치고, 책이 음식이라면 누구보다도 생각이 깊어지고, 의미라면 난 누구보다 생각이 깊어지고 멋지게 표현할 텐데, 이러면 되겠죠. 예. 이러면 될것 같은데. 자, 가볼까요? 자, 책이 음식이라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책이 음식이라면 아리랑 다 잡은 마음으로 도서관 문 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달려들지만 딱히 마음 끄는 책한권 없다. 제목부터 밍밍하고 식상하다. 상상의 날에 펼친다. 맛이 간 책, 벌써 다 맛본 책, 조금만 독특해도 침이 마르도록 수없이 찬사 퍼붓을 책. 최소한 그런 책 앞에서는 금방 떠는 일만큼은 없을 텐데. 맛이 좀 없더라도 먹을 만한 책. 너무 오래 먹은 탓에 조금은 식상한 책. 그래도 뭔 상관이야. 서로 바꿔 먹으면 될 텐데. 여전히 영양가 높은 책, 콜라처럼 톡 쏘는 맛을 내는 책, 인스턴트 맛을 내어 잘 팔리는 책,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작은 책,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심심할 땐 언제든 씹어드릴 수 있는 책, 학창시절에 먹어본 불량한 맛의 책, 책이 음식이라면 난 누구보다 더 생각이 깊어지고, 멋지게 표현할 텐데. 됐죠? 네. 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네, 들어오셨어요. 아리랑님, 문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섬겨님, 아리랑이 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섬겨님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아이고, 들어오셨구나, 대사님. 송원님, 이중구조로 잘 표현하신 시심 멋져요. 네, 김부배님, 독특한 시심이네요. 낯설기 성공입니다. 아리랑님, 송원님, 꿈보다 해몽 감사합니다. 김보배님 그림 멋져요. 네, 땡큐. 어큘라이스테 피로와인 땡큐. 네, 물망초님 음식에 빗댄 책, 그게 바로 멋진 시심이네요. 아리랑님, 첫사랑님 과한 칭찬 부끄럽습니다. 그냥 떠오른 대로 썼어요. 네. 자, 이번에는 사색을 위한 소모, 사색을 위한 사색 위한 소모 시조네요. 네, 시조입니다. 네, 세월의 문 앞에서 세월의 문 앞에서 부비는 부빈 고뇌들 세월의 문 앞에서 비비는 부비는 의미에서 세월의 문 앞에서 고뇌가 세월의 문 앞에서 고뇌가 볼 부비고 달빛에
그리움, 달빛의 그리움에 볼 보비면 달빛의 그리움에 고요한 그리 이름 하나 고요한 바람결 바람에 남겨둔 여백 몸부림에 달빛의 그리움에 고요한 이름 하나 바람에 남겨둔 여백 그 위에서 춤춘다 이렇게 세월의 문 앞에서 고뇌가 볼 부비면 달빛의 그리움에 고요한 감성 하나 바람에 남겨준 여백 그 위에서 춤춘다 좋죠 좋은데 수많은 흔적들도 어느 날 화살처럼 티 없이 조잘되며 살아온 두께만큼 헤집고 헤집어 사이어서 독백처럼 남겠지 수많은 상은들도 어느 날 화살처럼 어느 날 빠르게 날아가서 살아온 두께만큼 헤집어 사이고 사워 사해 헤집어 사이고 파이고 사이여 독백처럼 남겠지 살아온 두께만큼 빠르게 날아가며 살아온 두께만큼 사이어 가다 독백처럼 남겠지 이렇게 동여맨 사색의 향 행간의 포득이다 아련한 흔적이 아까 여기 흔적들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흔적이 있으니까 아련한 흔적 위에 그림에로 젖어 뛰고 오고 그림에 흔적 위에 그리워 젖어 오고 한 시절 인연의 늪에 인연의 늪에 안긴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예. 읽어볼까요 사색을 위한 소묘 나오세요 짠
사색을 위한 소묘. 첫사랑. 세월의 문 앞에서 고뇌가 폴폭이면 달빛의 그리움에 고요한 감성 하나. 바람에 남겨놓은 여백 그 위에서 춤춘다. 수많은 상은들도 어느 날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며 살아온 두께만큼 헤집어 사유에 가다 독백처럼 남겠지. 동여면 사색의 향 행간에 퍼득이다. 아련한 흔적 위에 그리워 젖어오고 한 시절 인연의 늪에 부서져서 안긴다. 대단하냐. 네. 네, 멋집니다. 네. 자, 송원님 거 읽다가 대단하십니다. 시조시시 멋져요. 배모합니다. 읽다가 웃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물망초님, 음식에 빗댄 채 그게 바로 멋진 시심이네요. 네, 아리랑님, 첫사랑이 과한 칭찬 부끄럽습니다. 그냥 떠오는 대로 썼어요. 아리랑님, 물망초님 격려 늘 감사합니다. 네, 김보배님, 아리랑님, 수필 대가답게 멋진 시심입니다. 아리랑님, 아이쿠, 첫사랑 저 홍시 되겠어요. 송호님, 대단하십니다. 시조 시심 멋져요. 배움합니다. 섬계님, 네, 첫사랑님 시조 멋져요. 영꽃님, 감동적인 묘사 멋져요. 짝짝짝. 아, 아리랑님, 와, 시조 시심 멋져요. 줄리님, 시심 좋아요. 물망초님, 멋진 시조입니다. 네, 김보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윤경자님의, 자, 부산 문학을판 본편인데요. 예. 네. 교정본입니다. 아, 교정본. 자, 아, 정원에 봄꽃, 정원에 봄꽃 피면, 아, 내 가슴엔 정원에 봄꽃 피면, 내 가슴엔 사랑꽃, 만발하겠지. 이런 식으로. 정원에 봄꽃 피면 내 가슴엔 사랑꽃 만발하겠지. 이렇게. 얼음 녹아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버들강아지 놀라 움튼다. 버들강아지 붙여도 되죠. 아, 그리움 할까? 그리움에 버들강아지 놀라 움튼다. 얼음 녹아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그리움에 버들강아지 놀라 움튼다. 이렇게. 시냇가 버들피리, 시냇가 버들피리 소리에 연두빛 생명체들, 기지개 편다. 연두빛 생명체들이 너무 단순하니까, 연두빛 보급품이라든가, 시냇가 버들피리 소리에 연두빛 보급품이 기지개 켠다. 이런 식으로. 봄의 교향곡이 우리 가슴 속에서 환희로 붉게 우리 가슴 속을 환희로 붉게 물들인다. 봄의 교향곡이 우리 가슴 속을 환희로 붉게 물들인다. 이렇게. 따스한 봄날 나비처럼 사랑의 두 날개로 활기차게 비상한다. 따스한 봄날 나비처럼 사랑의 두 날개로
두 날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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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펴 사랑해 날개 펴 활기차게 피상한다. 봄볕에 개나리 개나리 봄볕에 개나리 만발하면 우리의 오랜 열망 우리의 오랜 열망 우리의 오랜 열망 뭔 건들 사랑해 사랑해 골든벨 울린다 이렇게 달래랭이 봄나물 봄나물 향기 따라 고향 산천 그대에게 고향 산천 고향 산천의 추억 그대에게 달래랭이 봄나물 향기 따라 고향 산천의 추억 고향 산천의 추억 향기 따라 걸어간다 이렇게 달래랭이 봄나물 향기 따라 고향 산천의 추억 걸어간다 향기 따라 고향 산천의 추억 걸어간다 이렇게 새봄 만발한 목련꽃 새봄 만발한 목련꽃 기상나팔에 목련꽃 기상나팔에 겨울잠 자던 겨울잠 자던 감성 기상나팔에 겨울밤 자던 감성 눈 뜬다 새봄 만발한 목련꽃 새봄 만발한 목련꽃 기상나팔에 새봄 만발한 기상나팔 목련꽃 기상나팔에 나팔 소리에 겨울밤 자던 감성 추억 눈 뜬다 겨울밤 자던 추억 눈 뜬다 뭐 겨울밤 자던 추억 겨울밤 자던 그리움 눈 뜬다 겨울밤 자던 추억 눈 뜬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부산 문학을 판 줄리윤 정원에 봄꽃 피면 내 가슴엔 사랑꽃 만발하겠지. 얼음 녹아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그리움의 보들강아지 놀라 움튼다. 시냇가 보들피리 소리에 연두빛 보고픔이 기지개 편다. 봄의 교향곡이 우리 가슴속을 환희로 붉게 물들인다. 따스한 봄날 나비처럼 사랑의 날개 펴 활기차게 피상한다. 봄볕에 개나리 만발하면 우리의 오랜 열망 사랑의 골든벨 울린다. 달래랭이 봄나물 향기 따라 고향 산천의 추억 걸어간다. 새봄 만발한 목련꽃 기상나팔 소리에 겨울잠 자던 추억 눈뜬다. 됐죠? 네. 네, 김부배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물망초님, 송원님 인사 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송원님 아닙니다.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부배님 윤환언니 저도 언니 들어오신 거 늦게 봤어요. 물망초님 괜찮아요. 우리 사이는 괜찮다. 줄리님 멋진 교정 감사해요. 네, 김부배님 내 언니 혹여 서운할까 봐서요. 물망초님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천만에요. 네.
아리랑님 문화 글판 멋집니다. 꼭 수상하세요. 네, 김보배님 시시 멋져요. 아, 이쁘네요. 섬계님, 졸리우님 수상 기대합니다. 영권님 시시 몇 보여 짝짝짝. 물망초님 예쁜 공모 단시 여러 편 대단해요. 송호님 본편 시시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송호님의 계곡인데요. 계곡이요. 계곡. 자, 푸르름이 반기고, 푸르름이 반기고, 푸르름이 반기고, 물줄기 세차게 동치는 굴곡, 굴곡이 미로. 찾는 이의 발걸음 시험하듯 감춰진 진실, 좀처럼 감춰진 진실 보여주지 않는다. 푸르름 반기고 물줄기 세다기 요동치는 미로. 찾는 이의 발걸음 시험하듯 좀처럼 감춰진 진실 보여주지 않는다. 좀처럼 감춰진 진실 보여주지 않는다. 허둥대는 모습에 허둥대는 모습에 산새는 고개 갸웃 길 안낼까 갸웃거리다. 그만. 길 안내할까? 이렇게 가면 동시로 가버리잖아요. 고개 기웃 갸웃거리다. 그만 주랭랑친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폭포. 동심으로 이끌어버리니. 동심이 나와버리네. 갑자기 나타난 폭포. 응? 흠뻑 젖어들어, 갑자기 나타난 폭포에 흠뻑 젖어들어, 신비를 맞아들인다. 첫 대면으로 알지 못하는 앞 전경들이, 초기 한 페이지 써 내려가고, 초면의 식물들이 인사를 한다. 첫 대면 한 전경들이 초기 한 페이지 써내려가고, 써내려 간다. 또 초면이 또 나오니까. 첫 대면, 초면 같은 말이잖아. 첫 대면한 전경들이 추억의 한 페이지 써내려간다. 정복하려는 자, 이에 맞서 저항하려는 듯 자연은 순수하게 길을 내주지 않고 이마에 땀방울 치게 한다. 정복에 맞서려는 듯, 그냥 자연은 하면 어때? 자연은 순순히 길 내주지 않고 이마에 땀방울 치게 한다. 너울거리는 그림자. 산 너머 너울거리는 구름
구름의 그림자 다가오면 걸음 재촉 해야 한다는 신호. 산 넘어 너울거리는 구름의 그림자 다가오면 한 걸음이 소중해진다. 낯선 곳의 대접은 첫 대면이 또 나와. 낯선 곳의 대접은 깊은 여운 남기고서야. 깊은 여운 남기고서야 있을 수 있다. 낯선 곳의 대접은 깊은 여운 남기고서야 만남으로 서 있을 수 있다. 만남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곡, 송원. 푸르름이 반기고 물줄기 세차게 요동치는 미로 찾는 이의 발걸음 시험하듯 점처럼 감춰진 진실 보여주지 않는다. 허둥대는 모습에 산새는 고개 갸웃거리다 그만 줄랭랑 친다. 갑자기 나타난 폭포에 흠뻑 젖어들어 신비를 맞아들인다. 첫 대면한 전경들이 추억의 한 페이지 써 내려간다. 자연은 순순히 길 내주지 않고 이마에 땀방울 치게 한다. 산 넘어 너울거리는 구름의 그림자 다가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해진다. 낯선 곳의 대접은 깊은 여운 남기고서야 만남으로 서 있을 수 있다. 됐죠? 네, 타올님. 네, 동해에서 가는 길이 커브라 집중할 수 없어요. 섬계님, 타올 선배님 안녕하세요. 타올님, 섬계님 반가워요. 타올님, 완벽한 자체 쏴주셨네요. Thank you. 크로렉스트로 레스테 포 와인. Thank you. 영권님, 멋진 시신 배우마입니다. 줄리님, 시신 표현 좋아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알랑님, 계곡 시신 멋져요. 송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타올님, 인원 언니, 송원님, 반갑습니다. 섬계님, 꿈백님, 안녕하세요. 물망초님, 춥지 않은 겨울 봄 계곡을 미리 부르는군요. 송원님, 타올님, 안녕하세요. 네, 김부배님, 계곡 시신 멋지고 아름다워요. 네. 자, 이건 뭔가요? 네, 문화글판인가요? 문화글판인 것 같은데? 새봄? 새봄? 문화글판인 것 같은데? 봄 행군의 나팔 소리에 연두빛 향기, 새들은 연두빛 향기가 즐거운 숨을 내쉰다. 이러면 되죠. 태화강, 키다리 대나무 위에도 강가, 키다리 대나무 위에도, 둘레길, 제잘거리던 바위 위에도 봄은 도단하고 있다. 봄은 도단하고 있다. 예. 강가 키다리 대나무 위에도 둘레길 제잘거리는 바위 위에도 봄은 도단하고 있다. 이렇게. 방실방실 인사하는 연분홍 꽃잎 그 옆에서
그 옆에서 강아지, 예? 강아지, 강아지, 강아, 그 옆에 강아지가 촐랑촐랑, 그 옆에 방실방실 자는 연분홍 꽃잎, 그 옆에 강아지가 촐랑촐랑, 촐랑촐랑, 그 옆에 강아지가 촐랑촐랑, 따라 붙는다, 따라 붙는다, 그 옆으로, 그 옆으로, 강아지가 철랑철랑 따라 붙는다. 당당하게 피어난, 풀꽃, 당당하게 피어난 돌 사이, 당당하게 피어난 풀꽃, 감춰진 비밀 누구에게 알릴까? 감춰진 비밀 누구에게 알릴까? 그 사연, 봄에게, 알릴까? 봄에게 들켜버려. 들켜버려. 진한 향기 날린다. 이러면 들켜버려. 이렇게. 그 다음에, 피어난, 당당하게 하지 마. 그냥 피어난 풀꽃, 감춰진 비밀 누구에게 알릴까? 봄에게 그만 들켜버려. 진한 향기 날린다. 보고픔에 지그시 감은 눈, 겨울을 지냈을까? 신비롭고 포근하다. 보고픔에 지그시 보고픔에 지그시 감긴 눈, 겨울인데도 신비롭고 포근하다. 보고픔에 지그시 감긴 눈, 겨울인데도 신비롭고 포근하다. 보고픔에 지그시 감긴 눈길, 보고픔에 지그시 감긴 두 눈, 지그시 감긴 눈, 지그시 감긴, 보고픔에 지그시 감긴 눈, 겨울인데도 신비롭고, 지그시 감긴 품, 지그시 감긴 눈, 겨울인데도 신비롭고 포근하다. 아궁이에 묻어둔 군고구마, 활짝 거듭나는 설레는 꿈? 아궁이에 묻은 군고구마처럼, 군고구마처럼, 아궁이에 묻어둔 군고구마처럼 늘 그립고, 늘 그립고 설레는 고향. 그래야지. 아궁이에 묻어둔 군고마처럼 늘 그립고 설레는 고향. 됐죠? 예. 자, 이러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자, 영권님인가요? 자, 물망천이 춥지 않은 겨울 봄 계곡을 미리 부르는군요. 송호님, 다올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계곡 시시 멋지고 아름다워요. 김부배님, 다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뭐, 물망천님 세 편이라는데 저토록 많이 쓰나요? 네. 섬계님, 꿈백 선배님 수상 기대합니다. 네. 김부배님 많이 써야 교정으로 수상 가능합니다. 네, 아리랑님 문화글판 멋집니다. 송원희 시신 멋져요. 물망천님 봄 노래로 빚은 짧은 연작시를 응모하면서 모아 장편시로 다듬으면 멋지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들꽃 이야기인데요. 들꽃 이야기요. 자, 영꽃님의 들꽃 이야기. 예, 뭐야? 왜 이렇게 커져버려? 들꽃 이야기가 왜 이렇게 커져? 갑자기 커져버렸어. 자, 교정본입니다. 자, 들꽃 이야기인데요. 들꽃 이야기요. 들꽃 하면 되죠.
들꽃 하면 되죠. 이야기할 필요 있나? 들꽃 이렇게 청초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네, 청초하고 소박 너무 평이하잖아요. 길섭에 피어난 구절초 향기. 네, 향기 구절초 향기. 비탈길에서도 달콤한 촉감으로 달콤한 촉감으로 하늘하늘 춤춘다. 이렇게 길섭에 피어난 구절초 향기 비탈길에서도 달콤한 촉감으로 하늘하늘 춤춘다. 푸르름 솟아 푸르름 솟아오르는 길 위에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지는 꽃 푸르름 환한 미소로 살랑살랑 가슴으로 치는 꽃 환한 미소로 살랑살랑 세월 밟고 서 있다. 살랑살랑 환한 미소로 살랑살랑 세월 밟고 서 있다. 나르는 가벼움으로 이꽃 젖고 나비되어 딱딱한 밀어내고 따스함 들이우는 날새운 그 날새워 따스함 들이우는 사색의 그림자로 따스함 들이우는 사색의 그림자로 서는 나르는 가벼움으로 딱딱한 밀어내고 따스함 들이우는 사색의 그림자로 서성인다. 화사함으로 한없는 고요 파묻어 파묻고 두 손 모으는 마음 빛나는 햇살 속에 담아두고 한없는 고요 파묻고 두 손 모으는 마음 빛나는 햇살 속에 빛나는 햇살 속에 넣어두고 고고픈 그리움처럼 이슬적신 그림처럼 이슬적신 이슬적신 그림자 어제를 하얗게 지워버린 듯 단아한 속살로 수줍은 꽃 그림처럼 이슬적신 그림자 어제를 하얗게 지워버린 듯 단한 속살로 그림처럼 이슬적시어 어제를 하얗게 지워버린 듯 단한 속살로 수줍어 하는 꽃 한적한 오솔길 꽃구름 빗장 풀고 미동 없이 바람 자고 머물다 빗장 풀고 파랗게 물들어 바람꽃 돼요. 빗장 풀고 파랗게 물든 바람꽃 돼요. 깃 펴고 초계살 집히고 있다.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자 영권님의 들꽃인데요.
자, 나오세요. 들꽃, 연꽃. 길섭에 피어난 구졸초향기, 비탈길에서도 달콤한 촉감으로 하늘하늘 춤춘다.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지는 꽃, 환한 미소로 살랑살랑 세월 밟고 서 있다. 나르는 가벼움으로 딱딱함 밀어내고 따스함 드리우는 사색의 그림자로 서성인다. 한없는 고요 파묻고 두 손 모으는 마음, 빛나는 햇살 속에 넣어두고 그리움처럼 이슬적시어 어제를 하얗게 지워버린 듯 단아한 속살로 수줍어, 수줍어 하는 꽃. 한적한 오솔길 꽃구름 빗장 풀고 파랗게 물든 바람꽃 되어 깃 펴고 추억의 햇살 지피고 있다. 됐죠? 네. 네. 아, 송호님 시시 멋집니다. 아, 물망천님 봄내로 빚은 짧은 연작시를 응모하면서 모아 장편시로 다듬었으면 멋지겠네요. 네. 줄리님 시심 좋아요. 섬견이 연꽃님 시심 좋아요. 줄리님 들꽃 시심 시어 멋져요. 예뻐요. 김보배님, 연꽃님 요즘 시의 시심이 나풀나풀 이뻐요. 멋집니다.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풋풋한 들꽃. 아, 정말 예쁘게 잘 쓰셨네요. 좋아요. 물망초님, 들꽃을 가슴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사색의 채색 멋져요. 네. 자, 장애 극복인데요. 장애 극복이요. 자, 십니까? 네. 장애 극복이요. 장애 극복. 빠져든 수렁. 빠져드는 수렁 같은, 수렁같이, 예? 깊이 가늠할 수 없어. 날카롭게 쪼아대는, 헐렁한 아픔, 그냥 쪼아대는 아픔, 벗어버린 채, 얼룩진 갈등, 메아리로, 갈등, 얼룩진 갈등, 메아리로, 갈등을 메아리로 돌돌 말아 날린다. 검은 구름자락 활짝 걷어내고서 두려움에 찌든 고통의 상은 상은 다독거리며 언제나 푸르름 잃지 않고 살아간다. 가슴에 맺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질긴 삶의 끈앞을 힘껏 부여잡아 뼛속까지 아려오는 괴로움 사귀고 있다. 바라보는 사람들, 바라보는 눈길들이 애절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얽히고 설킨 매듭의 강 건너 우뚝 일어선다. 매지구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 마냥 들매끈 졸라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여정. 모래사랑 모래톱 깊게 패인 발자국마저 지워버리고 신압으로 자리 잡은 희망 붙들어 놓고 마음속 삼키는 아, 마음속
삼키는 마음속으로 삼키는 잡념일랑 저만큼 시나무로 자리 잡은 희망 희망 붙들기 위해 마음속으로 삼키는 잡념일랑 저만큼 밀어놓고 옹이진 기억 옹이진 추억 끌어안고 옹이진 추억 끌어안은 채 매서운 상념 삼킨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장애 극복하다 이렇게 나오세요. 장애 극복하다 형국. 빠져드는 수렁같이 깊이 가늠할 수 없어 날카롭게 조아대는 아픔 벗어버린 채 얼룩진 갈등을 메아리로 돌돌 말아 날린다. 검은 구름자락 활짝 걷어내고서 두려움에 찌든 상은 다독거리며 언제나 푸르름 잃지 않고 살아간다. 가슴에 맺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절기들 질긴 삶의 끈 앞을 힘껏 부여잡아 간표 속까지 아려오는 괴로움 사귀고 있다. 바라보는 눈길들이 애절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얽히고 설킨 매듭의 강 건너 우뚝 일어선다. 매지구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 마냥 들맥긴 졸라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여정 모래톱 깊게 패인 발자국마저 치워버리고 시나브로 자리잡은 희망 붙들기 위해 마음속으로 삼키는 참념일량 저만큼 밀어놓고 옹해진 추억 끌어안은 채 매서운 상념 삼킨다. 됐죠? 네. 네, 줄리님 시심 시적 표현 멋져요. 섬계님 형국님 시심 좋아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시심 멋져요. 자, 이번에는 김연익님의 세월의 맛인데요. 세월의 맛이요. 세월의 맛. 시간아, 세월아. 너는 입 크게 벌려 한 띄고 입씩 나를 잘라먹는구나. 세워라 시간아 세워라. 세워라 너는 입 크게 벌려 한 입씩 나를 잘라먹는구나. 남은 몸뚱아리 전부를 너에게 줄 수 없어 이제 남은 몸뚱아리 전부를 너에게 다 줄 수 없어. 이제 너와 맞서려 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정신 차려. 억울하고 분하지만 정신 차려. 너를 먹으며 되새김질까지 하면서 진맛을 찾고자 한다고. 진맛을 맛보려 한다. 진맛을 맛보려 한다. 변비에 걸릴까봐 꼭꼭 씹어 삼키며 환희와 기쁨의 맛으로 너를 대적하마 대적 대적 대적하마
대적하마 언젠가 때가 되면 너에게 두 팔 들어 항복하는 언젠가 너에게 두 팔 들어 항복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읽어볼까요? 세월의 맛. 세월에게. 응? 세월에게. 그러면 여기 세월아 할 필요 없죠. 세월에게. 김연익. 너는 입 크게 벌려 한 입씩 나를 잘라 먹는구나. 남은 몸뚱아리 전부를 너에게 다 줄 수 없어. 이제 너와 맞서려 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정신 차려. 너를 먹으며 되새김질갈이 하면서 잡맛을 맛보려 한다. 변비에 걸릴까봐 꼭꼭 씹어삼키며 환희와 기쁨의 맛으로 너를 대적해 주마. 언젠가 너에게 두 팔 들어 항복하는 그날까지.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나오세요. 네, 물망초님, 송현 대사님, 계시면 들어주세요. 제 짝 인당님 모시고 오세요. 네네. 짝이에요, 짝. 자야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우님. 자야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리랑님, 시심 어쩌요? 송호님, 태양님, 안녕하세요. 멋진 시심입니다. 태양님 오셨어요? 자. 아리랑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졸리유님, 철학적인 시심 어쩌요? 송호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섬계님, 태양시인님 시심 좋아요. 물망초님, 태양을 시제로 쓴 통큰 시인이네요. 자야님, 아리랑님, 송호님 반가워요. 졸리유님, 자야님 반가워요. 네. 자, 이번에는 섬계님의 까치설빔인데요. 까치설빔이요. 자, 교정권입니다. 보일러 연통은 밤새도록 훌쩍훌쩍 뚝뚝 밤새도록 훌쩍훌쩍 뚝뚝 이렇게 질퍽히 밭 가장자리에 질퍽하게 밭 가장자리에 자리 깔고 쪽파 대파 다듬고 있는 노파 무 좀 드릴까요? 있어. 그렇지 않아 땅에 둔 무 캐러 왔어. 딸 낳으려다 아들 다섯인데 손자 손녀 22명이나 모여 있어. 아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난 8월 달에 갔어. 고생하셨어요. 말도 마. 8년 동안 출입도 못하고 침대와 씨름하다 갔어. 옆에서 그런다. 그래도 할머니가 계셨으니 요양원 안 가고 집에 있다 가셨지. 큰애야, 난 절대 요양원 안 가. 날 보내지 마. 알았지? 그 말이 뇌리에 스치며 가시되어
눈물이 핑. 아, 가시되어. 가시되어. 눈물이 핑. 아, 핑. 에, 돈다. 눈물이 핑. 돈다. 엄마, 걱정 마. 걱정 마. 엄마, 걱정. 어? 엄마, 걱정. 걱정. 엄마, 걱정 마. 절대 안 보내. 아, 4등 아파트 입주. 4등? 4등? 하셨겠네요. 4등? 아파트 입주 하셨겠네요. 그럼 갈 데가 또 어디 있나? 요즘 공동묘지는 무명용사 묘지처럼, 묘지처럼 폐장병? 요즘 공동묘지는 무명용사 묘지처럼, 요즘 공동묘지는 무명용사 묘지처럼 파묻은 채서 있다. 어여 가서 싱크대 하수구에 덕지덕지 눌어붙은 어머니 마음 벗겨 드려야겠다. 어여 가서.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주 독특한 시를 썼네요. 자,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까치 설빔인데요. 네. 까치 설빔. 까치 설빔. 섬계. 보일러 연통은 밤새도록 훌쩍훌쩍 뚝뚝. 질퍽하게 밥가장자리에 자리 깔고 쪽파 대파 다듬고 있는 노파. 무좀 드릴까요? 있어. 그렇지 않아도 땅에 묻어둔 무 캐러 왔어. 딸 낳으려다 아들 다섯인데 손자 손녀 22명이나 모여 있어. 아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난 8월 달에 갔어. 고생하셨어요. 말도 마. 8년 동안 출입도 못하고 침대와 씨름하다 갔어. 옆에서 그런다. 그래도 할머니, 할매가 계셨으니 요양원 안 가고 집에 있다 가셨지. 큰애야, 난 절대 요양원 안 가. 날 보내지 마, 알았지? 그 말이 뇌리에 스치며 가시되어 눈물이 핑 돈다. 엄마 걱정 마, 절대 안 보내. 아파트 입주하셨겠네요. 그럼 갈 데가 또 어디 있나? 요즘 공동묘지는 무명용사 묘지처럼 하늘 파묻은 채서 있다. 어여 가서 싱크대 하수구에 덕지덕지 눌어붙은 어머니 마음 벗겨 드려야겠다. 아주 아주 독특하네요, 시가요. 네. 네, 성원이 시시 멋집니다. 물망천인 정말 독특한 시꽃을 피우고 있는 섬계님 대단하군요. 멋져요. 졸리우님 대화식 시심에 인생 무대 보여요. 네, 자연이 섬계님 시시 멋져요. 짝짝짝. 아리랑님 시한 편에 인생을 담으셨네요. 찡합니다. 섬계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초년생은 힘들다요. 초년생은 힘들다. 네. 시의 교정본입니다. 시조인가요? 시조요?
시조? 시조 같은데? 딸아이 목소리가, 시조 같죠? 다급히 찾고 있다. 아, 어디야? 어디 있어? 무슨 일 일어났니?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아니, 아니, 힘들어. 윗전은 봉투 주고, 우리는 무거운 짐. 그 말을 듣고 나서 앞장선 궁금증이, 궁금증들 무작정 시동 걸더니 측은하게 달린다. 가녀린 두 팔에는 선물, 가녀린 두 팔에는 두 팔에 가느린 두 팔에는 선물인가 짐덩인가 짐덩인가 저무는 시간마저 저녁놀 등에 업혀 모종의 모종의 치맛자락에 토해내는 소름 모종의 치맛자락에 토해내는 웃음꽃에 소름이 아니죠. 선물 받았는데 무슨 소름이요? 웃음꽃 이렇게 됐죠? 이러면 될것 같은데. 웃음꽃을 해 무슨 소름이요? 아니 선물 받아갖고 오는데 무슨 좀 무겁긴 하지만 웃음꽃으로 해야지. 초년생은 힘들다. 초년생은 힘들다고? 그냥 어리광 하면 되겠다. 어리광 하면 되잖아. 딸아이 목소리가 다급히 찾고 있다. 어디야? 어디 있어? 무슨 일 일어났니?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아니, 아니, 힘들어. 윗분은 봉투 주고, 무거운 짐. 그 말을 듣고 나서 앞장선 궁금증들, 무작정 시동거들이 측은하게 달린다. 가녀린 두 팔에는 선물인가 짐덩인가, 저무는 시간마저 저녁노을 등에 업혀, 모종의 치맛자락에 토해내는 웃음꽃, 이래야지. 웃음꽃을 해야지 멋지지. 어쨌든 선물 받았는데, 그게 좀 무겁다고 그래서 소름은 아니잖아. 웃음꽃이잖아. 앞으로 무거운 것은, 다 나를 주세요. 무거운 것은 나를 줘. 가벼운 것만 가져가고. 저는 무거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저는 무거운 게 좋습니다. 가벼운 거다 가져가세요. 네네. 자, 다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네. 여러분. 꿀물, 설탕물, 꿀밤, 꿀벌, 땅벌, 호박벌, 꿀벌잎, 꿀범벅, 기름범벅, 땀범벅, 꿀비, 꿀잠, 꿀주머니. 자, 다올림의 어리광 했고요. 그리고 자몽련님의 누구나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님의 책이 음식이라면 했고요. 자야님 거안 했네요. 자야님의 교정부. 자야님의 소식인데요. 수억 띠고년 맥광년이 수억 년 맥광년이 흘렀을까? 너와 나 사이 아슬한 세월의 끝. 수억 년 맥광년 하지 마. 요거 하지 마요.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너와 나 사이 아슬한 세월의 한 끝. 한 끝. 한점 하얀 고요 속 굳은 언약 위로 둥짙은 크리움 터질 듯한 여명의 저 소리 푸른 샤딩티아는
심장의 벽, 푸른 씨앗처럼 잉태된 심장의 벽, 두근두근, 심해 빛나는 어둠 코르고 웅숭거리며 끌어당기는 따스한 봄향기 남실남실 반짝거리는 윤술의 입술 위로 비밀스런 궁방의 문이 열린다. 물 그림자 찍힌 비릿한 내용 물보라에 돌돌 말아 그대 가슴에 가 닿으면 물에 돌돌 말려 물보라에 돌돌 말려 그대 가슴에 가 닿으면 뜨거운 불길 속 고운 인연의 그물망 가 닿으면 뜨거운 불길 속 첫사랑 고운 인연 여놈이 그물망 짠다 이렇게 쪽빛 하늘의 웃음꽃 설렘의 사다리 뚫고 그 빗살 환하게 쏘의 디귿 쏟아져 내려 우주는 하지마 바람꽃 언덕에 우주 하지 말고 바람꽃 언덕에 향긋이 보고픔 내 달리는 소리 쏟아져 내려 바람꽃 언덕에 향긋이 보고픔 내 달린 보고픔 언덕에 향긋이 보고픔 내 달리는 소리 이어놈이 그게 소식이라고 어떤 소식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어떤 소식, 자야. 너와 나 사이 아슬한 세월의 한끗, 한 점 하얀 고요 속 굳은 언약이로 둥짙은 그리움, 터질 듯한 여명의 조소리, 푸른 씨앗처럼 잉태된 심장의 벽 두근두근, 심해 빛나는 어둠 고르고 웅숭거리며 끌어당기는 따스한 봄향기 남실남실, 반짝거리는 윤술 위로 비밀스러운 궁방의 문이 열린다. 물그림자 찍힌 비릿한 내음, 물보라에 돌돌 말려 그대 마음에 가 닿으면 뜨거운 불길 속 첫사랑 고운 인연 그물망 짠다. 쪽빛 하늘의 웃음꽃 설렘의 사다리 뚫고 그 빗살 환하게 쏟아져 내려 바람꽃 언덕에 향긋이 보고픔 내달리는 소리 됐죠? 네. 자, 자야님 거 했고요. 그리고 첫사랑님의 사색 위한 소모 했고요. 그 다음에 줄리님의 문화글판 했고요. 그리고 송원님의 계곡 했고요. 그 다음에 꿈백님의 새봄 했고요. 그리고 영꽃님의 들꽃 했고요. 그리고 형국님의 장애 극복하다 했고요. 그리고 태양님의 세월에게 했고요. 그리고 섬계님의 까치 설빔 했고요. 네, 까치 설빔이 다 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자 교정하는 작품 없이 다 했다 1번 자 교정하는 작품이 아직도 있다 2번 네 아 자야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정 감사해요. 꿈백님 네 아, 송호님 반가워요. 아리랑님 자야님 시심 역시 예뻐요. 졸리님 꿈백님 반가워요. 교정하셨네요. 교정하셨어요. 교정하셨어요. 꿈백님 자야님 반가워요. 자야님 꿈백 문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꿈백님 줄리님 반가워요. 네. 자 줄리님 다 했다 하고요. 아리랑님 다 했다 하고요. 자
아, 송호님 다 있다 하고요. 아, 섬계님 다 있다 하고요. 자야님 1번 안 한 분 누구야? 안 한 분. 1번 안 한 분. 다 했나요? 예. 섬계님도 했어? 섬계님 1번 했어? 자야님 1번 했어? 예. 물망초님 1번 했어요? 자, 1번 안 한 분. 1번 안 한 분. 안 한 거 없이 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아,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자, 동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망초님 다 했다 하고요. 네. 뭐야? 자야님 안 한 게 있어요? 자야님이 안 한 거 있다는데? 자야님이 안 한 거 있답니다. 어? 네, 차야님이 이게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안 했다는 거죠? 네, 이거 안 했다는 거죠? 네. 문화글판이요? 문화글판? 자, 문화글판. 네, 움츠리는 꽃망울. 움츠리는 꽃망울. 봄햇살 귓불에 걸려. 배꼽 튀긴다. 배꼽 튀긴다. 하하호호 넣지 말고. 아, 움츠리는 꽃망울. 꽃망울들, 어? 움츠리는 꽃망울들, 꽃망울들. 봄햇살 귓불에 걸려. 아, 배꼽 튀긴다. 움츠리던 꽃망울들. 봄햇살 귓불에 걸려. 배꼽 튀긴다. 이렇게. 봄햇살 살랑살랑. 수줍은 꽃망울, 온 들녘, 아, 들썩들썩, 아, 소문난 잔치, 봄햇살, 살랑살랑, 수줍은이겠지? 수줍은 꽃망울, 아, 수줍은 꽃망울들, 온 들녘, 들썩들썩, 아, 소문난 잔치, 꽃망울 소문난 잔치를 밑으로 위로 오고 소문난 잔치 온 들녘 들썩들썩 이렇게 봄햇살 살랑살랑 아 수줍은 꽃봄 햇살 아 봄햇살 살랑살랑 수줍은 꽃망울들 소문난 잔치 온 들녘 들썩 수줍은 꽃망울들 소문난 잔치에 온 들녘 들썩들썩 움츠린 노년 아 자식 등에 아 졸업하니 웃음꽃 얼싸안고 봄을 굽는다 뭐야 움츠린 노년 자식 등에 졸업한다고
움츠린 노년, 자식 등에 업혀겠지. 자식 등에 업혀. 움츠린 노년, 자식 등에 업혀. 웃음꽃 안고, 봄을 굽는다. 이렇게. 됐죠? 강아지들이 봄에 쌀 먹고 뒤뚱뒤뚱. 행복도 배꼽 쥐고 떼구르르.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이 봄에 쌀 먹고 뒤뚱뒤뚱 행복도 배꼽 쥐고 떼구르르. 행복도 배꼽 쥐고 뒤뚱뒤뚱 해야지. 뒤뚱뒤뚱. 강아지가 봄에 쌀 먹고 뒤뚱뒤뚱. 행복도 배꼽 쥐고 뒤뚱뒤뚱. 이렇게. 소문난 봄의 쌀, 새바람에 주랭랑. 연두빛 설렘도, 소문난 봄의 쌀, 소문난 봄의 쌀, 새바람의 주랭날, 연두빛 설렘이 박장대소, 설렘이 구경하다 박장대소 그럴까? 소문난 봄의 쌀, 새바람이 주랭날, 연두빛 설렘이 구경하다 박장대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7 27자나 돼버리네. 소문난 봄의 쌀, 새바람의 주랭날, 연두 설렘이 박장대소. 이래야 돼. 25자 아니야 되니까. 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 짠. 문학을 판 자야. 움츠리던 꽃망울들 봄의 쌀 귓불에 걸려 배꼽 튀긴다. 봄의 쌀 살랑살랑 수줍은 꽃망울들 소문난 잔치에 온돌려 들썩들썩. 움츠린 노년 자식 등에 업혀 웃음꽃 안고 봄을 굽는다. 강아지가 앞에 봄의 쌀 먹고 뒤뚱뒤뚱. 행복도 배꼽 쥐고 뒤뚱뒤뚱. 소문난 봄의 쌀 새바람에 주랭나. 연두빛 설렘이 박장대소. 됐죠? 자, 이제 안 한 사람 없죠? 네. 아리랑님 문학을판 좋아요, 수상하세요. 네. 전국 김영랑 101장 대상 수상작. 민족 시인 박덕은. 거칠고 탁한 물살에 가슴에 박힌 것들이 소구름 개우며 조여올 때, 비명 같은 시로 부수고 깨뜨려 물길 막으며 길길이 날뛴 발자국 하나씩 무너뜨린다. 꺾이고 뒤틀린 행간에서 날이 선 펜촉이 풀어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불사르는 절박함. 겨이 빗살 물고 온 둥그런 울림, 짓눌렸던 시어들이 일제히 새벽 입고 수면 위로 날아오른다. 안으로 환해지는 숨결, 조국의 사냐로 퍼져나가 막다른 골목까지
떨고 있는 아픔에까지 파르스름이 가 닿는다. 막다른 골목에서 떨고 있는 아픔에까지 파르스름이 가 닿는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의 교정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끝날 때 한 20분 가량은 네, 동화 쓰는 실제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5부까지 했고요. 5부까지 했습니다. 5부까지. 자, 5부에서 자, 5부를 지금 아직 안 끝냈는데요. 자, 5부입니다. 5부는 개미집 귀뚜라미 얘기입니다. 자, 0501 오늘 일기는 개미집 귀뚜라미 이후 귀뚜라미에 대해 적어볼까 한다. 우리 개미굴에서 가장 거칠거리 중 하나는 바로 귀뚜라미다. 이 귀뚜라미는 꼬리에 한 쌍의 돌기가 나 있다. 후방에 안테나인 셈이다. 여기엔 털까지 나 있어 레이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미세한 움직임만 있어도 곧바로 알아차리고 순식간에 도망을 치고 난다. 게다가 두터운 허벅지가 있어 힘이 대단하다. 뒷다리 근육이 발달하여 순간적인 추진력이 탁월하다. 개미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무려 자기 몸의 20배 내지 30배가량 높이 점프해서 달아나 버린다. 또한 귀뚜라미의 더듬이는 냄새나 진동에 아주 민감하다. 이 때문에 귀뚜라미는 우리 개미들보다 한 발 더 빠르다. 그래서 별칭이 뿐만 아니라 냄새로 우리 개미를 감쪽까지 속이곤 한다. 귀뚜라미는 개미굴 바닥에 깔려있는 개미의 페로몬을 몸에 발라 복제하거나 아니면 우리 개미 몸에 자기들 몸을 부비거나 다리로 또는 다리로 우리 페로몬을 갈가서 자기 몸에 묻히는 식으로 감쪽같이 위장을 한다. 그러니 눈이 거의 퇴화된 우리 개미로서는 도무지 그들을 식별하기조차 어렵다. 귀뚜라미가 우리 개미 알과 개미 고치를 훔쳐 먹으려 할 때 우리는 힘껏 그들을 쫓아보지만 매번 한 발 늦어 잡지는 못한다. 때로 그들은 우리 나용까지 먹으려 한다. 나용은 성체 개미가 될 날을 바로 눈앞에 둔 하얀 개미인데 하얀 개미인데 움직이지는 못한다. 이 나용을 보호하고자 우리 개미들은 날마다 꽃이나 나용을 들고 나용을 들고 옮겨다니며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귀뚜라미와 숨바꼭질을 하곤 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5부입니다, 5부. 자, 이 얘기를 소녀에게 들려주자. 소녀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나는 소녀를 올려다 보며 물었다. 귀뚜라미가 한 발 빠르다며, 그렇지. 예, 엄청 빨라. 응? 엄청 빨라. 우리 개미, 아, 그렇지, 엄청 빨라. 우리 개미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미리 가 있는 거야, 어딜 가 있는 거야, 아, 내가 묻자, 소녀는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뚜라미가 팔딱 뛰어 내려앉을 곳에 미리 가 있는 거야. 귀뚜라미를 살짝 건들고, 한쪽에선 귀뚜라미가 내릴 곳에 병정 개미들이 나란히 겹겹이 서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되겠구나. 아, 멋진 생각이야. 자, 그 이튿날, 나는 경정 개미들을 모아, 소녀가
말에 소녀가 코치해 준 대로 실행에 옮겨 봤다. 작전대로 귀뚜라미에는 우리 병장 개미들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 병장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떨어져 혼쭐이 나고 말았다. 귀뚜라미는 그날 귀뚜라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미굴 밖으로 불행랑을 쳐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소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전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뭐 한다 해놓고 어쩔 때는 뭐뭐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걸리네요. 자, 똑같이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개미의 일기. 자, 보겠습니다. 개미의 일기. 자, 오늘부터 개미의 일기를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맘먹게 된 것은 어린 소녀 때문이기도 하다. 아, 초등학교 가는 길에 꼭 우리 개미집에 들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있다 가는 소녀. 어쩔 때는 무려 두세 시간이나 우리 곁에 앉았다 가는 소녀. 그 소녀가 조금이나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할 수 없이 일기를 쓰려고 한다. 우선 우리 개미 식구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개미 식구로는 여왕개미, 수개미, 병정개미, 일개미가 있다. 이 언덕에 자주 찾아와 우리를 관찰하고 나는 곤충학자들은 우리 개미 식구가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봤다. 1위가 귀양개미, 2위가 수개미, 3위가 병정개미, 꼴찌가 일개미라고 말하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고 여긴다. 여왕개미가 낳은 알이 무려 수만 개나 되니 말이다. 우리는 여왕개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개미알과 애벌레와 번데기를 돌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또 즐거워한다. 또 서로 먼저 이 일을 하고자 다툰다. 왜냐하면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은 모두 우리 친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개미는 우리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개미는 수명이 매우 짧다. 기껏 해봐야 수개월을 살다가 가버린다. 그만큼 수개미는 우리 식구들에게 아주 소중하다. 아, 비록 여왕개미와의 신혼여행을 마치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수개미에 대한 우리 애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편이다. 수개미에 비해 일개미는 3년가량, 이런 수개미에 비해 일개미는 3년가량, 병정개미는 5년가량, 여왕개미는 15년가량 살다가 가는 데 비해 이런 수개미에 비해 살다 간다. 살다 간다. 수개미의 수명이 너무나 수개미의 생명은 너무나 짧지만 그나마 다행한 건
그나마 다행한 건 수개미와 다리 색깔이 다른 개미들과는 달리 노란색이라는 게 노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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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다. 아, 그걸 우리 개미들은 그걸 우리 개미들은 무척 부러워한다. 그걸 우리 개미들은 무척 부러워한다. 병정 개미는 보초 역할, 집 지키는 역할, 개미집이나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는 역할 등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참고로 이 일기를 쓰고 있는 나는 병정개미다. 사실 병정개미는 일개미에 속한다. 단지 일개미보다 덩치가 약간 큰 편일 뿐이다. 일개미는 한 부류가 아니다. 크기가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일개미, 중간 일개미, 작은 일개미, 이렇게 보통 일개미, 중간 일개미, 작은 일개미,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 보통 일개미가 이파리나 꽃봉오리, 먹거리 등을 물어오면 중간 일개미가 그것을 아주 잘게 썰어 놓는다. 그러면 작은 일개미는 그것을 입으로 씹어 소화한 다음 토해 놓는다. 그런 뒤 여왕개미가 예전에 가져와 보관해 둔 버섯 포자를 일개미들이 토해 놓은 그 분비를 위해 정성껏 심게 된다. 그 위에서 자라난 동그란 버섯이 바로 우리 개미 식량이 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 개미는 위가 두 개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먹이를 소화하는 위, 다른 하나는 먹이를 씹어 일단 보관한 다음 여왕개미나 다른 개미들에게 먹이를 나눠주기 위한 위, 이렇게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일기를 써서 항상 등굣길에 우리 개미집 앞에 쪼그려 앉아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보다가 일어서고 나는 그 소녀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개미집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곤 하는 그 소녀가 이 일기를 읽고 그 어두운 얼굴에 다소나마 미소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자, 여기서 이제 바란다, 어쩐다, 한다 이래놓고는 여기는 이제 거예요 이렇게 전충을 썼어요. 소녀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마도 우리 개미구리일 것이다. 똑같이 해야 되겠죠? 개미구리일 것이다. 우리 개미굴은 단순히 지하 통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개미굴 중간중간에 무수한 방들이 있다. 개미굴은 도로와 같고 개미방은 타원형으로 생긴 굴이라 생각하면 된다. 개미굴은 두 유형이 있다. 개미굴은 두 유형이 있다. 하나의 유형은 아주 튼실한 턴을 굴이고 다른 하나는 물기가 스며면 곧장 무너져 내리는 턴을 굴이다. 혹시나 장마가 치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개미굴이 무너질 경우 여왕개미나 개미알이나 애벌레나 번데기가 있는 방으로 가는 개미굴은 습기가 많아지면 곧바로 무너져 내려 굴 속으로 물이 슬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나중 비가 그치고 더 이상 물이 흘러들지 않을 때그 무너진 개미굴을 일개미들은 다시 뚫어 놓는다. 물론 시간이 넉넉할 때는 다른 개미굴을 뚫어 물에 잠기지 않을 예비방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또 비가 오기 이틀 전부터 우리 개미들에게 총 비상령이 내려져 여러 준비를 한다. 우리 개미들의 몸은 습기에 아주 민감해서 비가 오리는 징후를 아주 재빨리 알아낸다. 그래서 일개미들은 비가 오기 전에 새로운 방도 만들고
또 개미 입구에 있는 흙을 되도록 높이 쌓아 올려 지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개미굴 입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다른 개미굴보다 입구 쪽에 개미굴이 아주 좁게 뚫려 있는 것도 물이 쉽게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미방 위치로는 제일 안전한 곳인 맨 아랫방엔 어양개미가 알 낳는 방, 그 옆엔 알이나 애벌레 번데기를 보관하는 방, 먹이를 저장하는 방, 등이 있고, 맨 위에는 개미 시체나 쓰레기 등을 저장하는 방이 있다. 0101. 오늘은 언덕의 소나무 및 작은 바위에 앉아 거의 날마다 우리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소녀와 여러 얘기를 주고받았다. 학교 가기 싫어. 소녀는 바람결 향해 무심코 중얼거렸다. 왜? 학교에 가도 내게 말을 거는 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왕따라서. 그 순간 나는 우리에게 개미 학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집에 가서 놀아. 그 말에 소녀는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없어. 그럼 혼자 사니? 아니, 할머니랑 살아. 엄마 아빠는 두분다 돌아가셨어. 소녀는 눈길을 돌려 먼 산을 바라봤다. 언제? 나는 개미를 쪽을 연신 흘끌거리며 물어봤다. 아빠는 군의관이셨는데 중동 파견 근무 때 환자 수송 헬리콥터가 포탄에 맞아 추락했는데 그때 돌아가셨대. 그럼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유복자인 날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셨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한 채 풀숲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위로를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나도 슬픈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나도 슬픔이 하나 있어. 지금의 개미 엄마가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야. 개미 여왕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였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소녀의 말에 미처 대답조차 못한 채 급히 개미굴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소녀가 등뒤에서 소리쳤다. 등의 소리, 등뒤에서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침공이야. 다른 개미 군단이 우리 개미굴로 쳐들어왔어. 난 당장 가봐야 해. 개미굴 입구를, 어? 아, 개미굴 입구를 지켜야 해. 나는 허겁지겁 개미굴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이미 다른 군단의 선발대가 우리 개미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날카로운 입으로 입구를 틀어막으려 했지만 워낙 강한 도둑 무리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도저히 침략자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바위 부스러기 위에 바위 어, 바위 음, 바위 곁에 에? 나는 잠시 바위 곁에 에? 아 나는 굴굴어굴어 개미 굴 입구 곁에 내동댕이 쳐 쳐. 나는 잠시 개미 입구 곁에 내동댕이 쳐져. 내동댕이 쳐져. 쳐. 내동댕이. 나는 잠시 개미 입구 입구 어 입구 어? 나는 개미 입구 입구에서 저 멀리 내동댕이 쳐. 내동댕이 쳐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침략자들은 개미굴 깊숙이 쳐들어가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개미 애벌레와 개미 알들을 하나씩 개미 번데기와
개미 알들을 하나씩 입에 물고 굴 밖으로 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오고 있었다. 나는 부상당한 다리를 질질 끌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지만 침략자들의 무서운 그 위세를 도저히 꺾을 수는 없었다. 없었다. 나는 침략자들이 우리 귀한 재산을 약탈해가는 것을 넋 잃은 채 빤히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있어야 했다. 이런 비참한 전경이 우리에겐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에겐 한두 번이 아니다. 저 침략자들은 우리 개미알과 번데기를 몰고 가서 우리 대신 정성껏 키운다. 정성껏 키운다. 침략들이 몰고 간 우리 개미 알들이 개미 알과 번데기가 부화하여 자라나면 그 개미들은 자기 종족이 누군지도 모른 채 거기서 평생 노예 개미로 살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우리처럼 힘이 약한 개미국은 매번 아니 수십 번 이렇게 약탈당하며 노예 개미로 살아야 하는 수모를 겪어왔다. 당하며 하는 수모를 겪어왔다. 오늘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홀공홀 며칠 동안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매번 언덕배기 소나무 및 바위에 걸터앉아 있곤 하던 소녀가 보이지 않으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에 다시 바위 곁으로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때 소녀의 목소리가 언덕을 굴러왔다. 할머니 괜찮아. 감기 몸살에 했잖아. 그래도 그 조심해야 해요. 넌 우리 집 유일한 핏줄이야. 아이 참, 또그 소리. 소녀는 뛰어와 바위에 걸터앉았다.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도 뒤따라와 소녀 곁에 앉았다. 네 아빠가 물려놓은 그 건물에서 떼어낸 병원 간판 네가 다시 붙여야 해요. 할머니, 내가 커서 의사가 되길 바래. 꼭 그래야 해요.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지. 나는 소나무 밑둥에서 소녀와 할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여왕개미는 그날 그렇게 초라하게 왕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지금의 여왕개미는 우리 종족이 아니다. 어느 날 우리 개미굴로 들어와 일개미들이 싸우면서 쏘거나 뿌린 페로몬을 온몸에 뒤집어 쓴채 무려 보름 동안이나 우리 여왕개미와 사투를 벌였다. 이 싸움에 우리 일개미와 병정개미는 차마 끼어들 수 없었다. 여왕개미들끼리의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오래된 우리 풍습이기 때문이다. 지루한 사투 끝에 우리 여왕개미는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이후 침입해 들어온 여왕개미가 우리들의 새 왕이 되었고, 우리 여왕개미는 개미굴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새로 태어난 새끼 개미들이 다시 컸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끼 개미들은 새 여왕개미를 순순히 받들며 따랐기 때문에 개미굴 안의 분위기는 자연스레 새 여왕개미를 받드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언덕에서 내려간 뒤에 나는 소녀에게 우리 여왕개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개미굴 밖으로 쫓겨났다고? 소녀는 궁금한 듯 계속 해물었다. 개미굴 밖에서 여왕개미는 병정개미인 나랑 한동안 같이 보초를 섰어. 여왕개미가 보초를 서? 그냥 멀리 떠나기 싫었나 봐. 새 왕국을 개척하면 될 텐데. 그러질 않고 나랑 나란히 서서 며칠 동안 우리 개미를 입구에서 보초를 서며 지냈지. 자기 왕국을 차마
떠날 수 없었나 보지 뭐. 얼마 전에 우리 개미굴을 침입해서 우리 개미알과 번데기, 예? 번데기를 훔쳐가는 개미 군단에 맞서다가 그만 그때 숨을 거두고 만 거야. 내발 앞에 소녀의 눈물이 툭 떨어져 흙먼지를 풀썩 일으켰다. 소녀는 한참이나 울고 있었다. 노을이 빨갛게 달아올라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기 시작할 때까지. 그런데도 나는 여왕 개미가 그날 개미 군단에게 질질 끌려갔다고 차마 소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개미 군단에게 끌려가는 여왕 개미의 뒷모습을 맥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던 나 또한 바라보고 있었던 바라보고만 있었던 나 있는 나 힘없고 예? 힘없고 예? 힘없고 용기 에 없었던 나, 나 또한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다. 0월 0일 오늘 일기는 개미집 귀뚜라미에 대해 적어볼까 한다. 우리 개미굴에서 가장 고칫거리 중 하나는 바로 귀뚜라미이다.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5편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미 처리가 어쩔 때는 존칭으로 돼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소설형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통일을 시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또 사건을 넣고 또 이렇게 지루할 만하면 또 사건을 넣고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인 소녀와 이렇게 서로 결합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소녀가 어떤 처지에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병정 개미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점점 전개해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 이제 개미 세계의 어떤 독특한 습성, 또 독특한 어떤 세계, 또이 소녀의 아픈 어떤 사연들,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면서 앞으로 다채롭게 꾸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재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판타지, 이제 뭐 요정을 등장시킨다든가, 어쩐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더 재밌게 이렇게 꾸려가 볼 생각입니다. 알았죠? 이제 어떻게 동화를 써 가는지, 동화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 여러분이 보면서 느껴가죠. 저도 무슨 안이 없어요. 아니 없고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거의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교정 끝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플롯을 전개해 가고 이야기의 구도도 같이 끌어가려고 합니다. 따로 연구하지 않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화를 꾸려갈 테니까, 이렇게 동화를 꾸려가는구나 하고 여러분도 직접 터득하면서 여러분의 노후에 동화 창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리랑님, 재밌네요. 네, 자야님, 조랭랑 친 귀뚜라미 재밌어요. 네. 자, 아리랑님, 어렵지만 배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교수님 아무튼 대단하세요. 네, 땡큐. 네, 섬겨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줄리님, 섬겨님, 자야님, 그리고, 송현님, 그리고 송원님, 그리고 아리랑님, 꿈백님, 물망초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별풍선 쏴주신,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니까, 쭉 올라가야 됩니다. 별풍선 쏴주신 다올님, 그리고, 네, 다올님, 그리고,
첫사랑님, 그리고 아리랑님, 그리고 물망초님, 네, 그리고 첫사랑님, 영꽃님, 네, 많이 사주셨네요. 자, 별풍선 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꼭 3년 내에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